가보겠습니다. 이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. 살짝 커브길 돌았는데 저 앞에 긴데. 어? 멈춰 있어. 어, 왜 멈춰? 멈춰 있어, 선생님. 멈춰 있는 거 보이잖아요. 보이잖아요. 아니, 멈춰 있는 게 보이는데. 엄마 봐. 아니, 근데 왜 저기서 섰지? 아, 사다리 같은 거. 내리려고 하셨어요, 심지어는요. 예. 다시. 경찰차 처음에 저 오른쪽으로 빠지잖아요. 빠지다가 다시 돌아옵니다. 오더니 멈춰요. 왜 멈출까요? 왜냐하면은 여기 뭐가 있어요? 저기 뭐가 떨어져 있구나. 예, 여기 사다리가 있어요. 아, 사다리 때문에? 아, 이런 거 수거하려고. 사다리가 떨어져 있다고 신고를 받았대요. 아... 그래서 저 어디 떨어져 있지? 오다가 딱 발견한 거예요. 여기다! 빨리 치우고 가시려고. 근데 이 차는 왜 아무 멈출 생각을 안 하냐. 와, 브레이크 안 밟는데? 진짜. 아, 저 차는 근데 왜 박았지? 그렇다면 뒤차 100% 잘못일까요? 근데 뒤차도 근데 저거 발견하고 약간 좀 줄이는 느낌은 없었어요. 원래 근데 우리가 심리적으로 경찰차 보면 속도를 줄이는 저는 아마 50으로 달렸어요. 저는 아예 멈췄을 수도 있어요. 뭔가 괜히. 근데 경찰 선생님도 너무 좀 급하게 하신 것 같아요. 많이 다쳐졌을 것 같아요. 근데 정상적인 건 세워놓고 오시는 게 맞는데. 그러니까 경찰차를 저렇게 세울 거라는 생각도 못했을 것 같아요. 맞아, 갑자기 섰잖아요. 요거는 경찰차에게도 일부 잘못은 있어 보입니다. 네. 앞차 잘못 한 30? 적게 보면 20? 그러면 이 경찰차가 어떻게 했어야 옳겠어요? 이 오른쪽에 저 흰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저 안전지대. 네. 저쪽으로 차를 세워놓고 미리 알려줘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갓길에도 드셨어야 되는데. 그런데 문 열고 경광봉. 여기 경광봉. 이 경광봉 보일까요? 안 보일 것 같은데. 안 보이겠죠? 네. 예. 이 경광봉을 차에서 이렇게 흔들 게 아니라 내려서 뒤쪽에 차를 세워서 경광등 막 돌리고요. 그리고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치워야죠. 그럼요. 지금 너무 위험했어요. 맞아요. 우리 경찰 공무원들께서 이거 빨리 치워야 되겠다. 급한 마음에서 그러신 것 같은데 자칫 잘못하면 공무 수행하다가 내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크게 다칠 수도 있어요. 우리 경찰관 선생님들도 진짜 안전 지켜주세요. 정말 위험해. 위험해요. 자, 이곳은 자동차 전용 도로인데요. 보겠습니다. 뭐 박았는데? 뭐 떨어졌나 보다, 뒤에서. 어? 그치? 어! 세운다. 터널 앞에 서요. 이 차도 쓰는데? 아, 부딪힌 거 아니야, 진짜로? 저 차랑? 아, 저기 차랑? 저기도 쓰잖아요. 응? 그리고 내려서 살피네요. 그리고 블박차도 서요. 블박차는 트럭이에요. 아, 여기 차 세워놓으시면 안 돼요. 터널 입구인데. 근데 좀 위험한데, 진짜. 조심했으면 안 될 텐데. 왜? 트럭에서 뭐가 떨어졌나? 왜냐하면은 트럭 바퀴가 터졌어요. 트럭 바퀴가 터졌어요. 그래도 차를 저렇게 세워놓으시면 위험하죠? 네. 너무 위험한데? 자기 차에 튀었나 안 튀었나 보는 거예요. 아이고. 자, 트럭도 내려요. 빨리 이동하세요. 위험해요. 안 보여요. 무서워. 터치지 마. 나온다. 와, 진짜 무섭게. 왜 그래?
설마. 설마. 멈춘다. 멈추지 마. 멈추지 마. 아, 무서워, 무서워. 큰 차가 왜 이렇게 많이 지나가지? 와, 저런 차가 너무 쉽거든. 제발, 제발. 어, 제발. 아, 우리 저럴 줄 알았어. 아, 우리 저럴 줄 알았어. 이 큰일 뭘까? 제발, 제발. 어, 제발. 아, 우리 저럴 줄 알았어. 이 큰일 뭘까? 너무 위험한데. 오, 자, 뒤에서 오는 차가. 제발, 제발. 어, 제발. 아, 우리 저럴 줄 알았어. 이 큰일 뭘. 너무 위험한. 차를 왜 여기다 세워놓으셔. 아우. 어, 진짜 큰일 날 뻔했어. 차 사이 낄 뻔했어. 사람 진짜 1초만 늦었습니다. 저분이 피한 게 정말 천운인 거지. 시비 가리려다가 잘못하면은 목숨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. 와.